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번에는 기본 가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이죠. 그리고 2차 과목 중 양이 좀 방대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약간 부담스러운 과목이긴 하나 저하고 손잡고 열심히 하시면 아주 쉬운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호흡을 잘 맞추셔서 순조롭게 쭉 따라오면서 강의 듣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본 강의 첫 시간이니까 일단 이 기본서 준비되어 있죠? 이 기본서를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기출문제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했으니까 내용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바로 접목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일단 상방이 때는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통해서 최소한도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면 그 부분을 위주로 3회도 이상을 하셔야 좋을 성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목차를 좀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우리 부동산 공법은 총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6개 법률이 무엇이냐.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파트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12문제 출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2파트 도시개발법 나와있죠. 이건 6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체크하고 3파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역시 이것도 6문제 출제된다 이렇게 4파트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됩니다. 주택법 이것도 7문제 마지막에 6파트 농지법 나와있죠. 이건 2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2차 과목 이것은 총 6개 개별 범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법률마다 문항수가 똑같이 출제되는 게 아니고 비중에 따라서 중요한 법이다 싶은 것은 출제 문항수를 높이고 좀 그렇지 않는 것은 출제 문항수를 낮춰서 비중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 부동산법 6가지 개별 법률 중 가장 문항수가 많이 나온 게 12문제 있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약적으로 국토개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문제에 나온 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었죠. 6문제 나온 게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리고 2문제 나온 게 농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국토개법은 좀 철저하게 좀 많이 파셔서 12문제라면 최소한 10문제 이상 다 맞출 수 있다면 다 맞힌 게 좋겠죠.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7문제 나오지만 반타작 해서 좀 넉넉 잡고 4문제 정도 맞추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 여기 10문제 맞췄다 뭐 4문제 맞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8문제 되잖아요. 이 과락제가 있어서 과목마다 다 16개 이상 그래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일단 합격의 여지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18개를 맞았다 그러면 일단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타작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충분히
무난히 공법 제 역할 다 해서 합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게 점수 얻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3년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할 거예요. 28일 정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올해 합격을 해서 합격점을 손에 쥐고 공부를 마무리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좀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 생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10번 이상 봐야 있다 이런 각오로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것도 시험에 나올 걸 제가 추려드리면 그 체크해서 그 부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섯 가지 법률 중 오늘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거예요. 그래, 부동산 공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겠는데, 그 내용, 바로 16페이지부터 나오죠? 16페이지 나오는데, 거기 16페이지에는 이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통과하고 17페이지는 용어의 정의 나오죠.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서 중요표 별표 달아놔가지고 용어의 정의는 철저히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고, 그래 이 국토계획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들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적용 공간이 국토 전체에 이렇게. 국토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쪽에 있는 건 일단 내버려 두고요. 휴전선을 넘어서 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국토를 이용을 할 때 이 국토 안에는 여러 사람의 토지가 필지별로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용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을 짜겠다. 계획을 누가 짜냐? 이 공익시는 주체요? 토지용의 규제를 할 수 있는 행정청에서 짜도록 하겠다. 행정청이 뭐냐면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국가 하면 막연하잖아요. 국가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관이 하면 국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 막연하죠. 바로 시도사, 그 지역의 시도사, 시장, 군수, 구청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다 지방자치단체 장인데 그네들이 하면 지자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걸 행정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을 행정청에서 짠다 하여서 이 계획들을 행정계획을 합니다. 짤 때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짜냐? 국토, 토지를 대상으로 짜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일단 용어의 정의가 쭉 나오지만 용어의 정의 파트가 끝났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계획들이 쫙 나오겠죠. 이 계획은 국토를 대상으로 짭니다. 국토를. 국토인 토의를 대상으로 짭니다. 그래서 토지 용계가 성립하는데 누가 짠다고요? 행정청에서. 그래서 행정계라 해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짰다. 그러면 국가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토 전체에 대한 공간 중에서도 인접해 있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묶어서 함께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 그걸 광역 도시기라 해요. 그리고 개별 도시마다 우리 도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을 해요. 군지에서도 짭니다. 그걸 군 기본계라 해요. 우리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이렇게 관리할 거야 라는 관리계획도 짭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공통된 용어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가지를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래, 이 도시군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기본 잡아주는 거, 그 도시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각각 그 도시, 각각 군에 있는 그 토지공을 관리할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해서 관리하는데요. 이때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크게 여섯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각 그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결정해서 관리를 해도 된다라는 결정에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 있어요.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땅의 쓰임새를 딱딱 정해줍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량 보호 이런 것들 용도라고 하거든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청 공구역. 이런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한 계획도 있고요. 이때 용도적이라는 것은 도시적, 뭐 관리적, 농림적, 뭐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뭐 또 도시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해서 정하는데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 하고요. 또 용도지구는 뭐 경관지구니, 미관지구니, 고도지구니 등등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공화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그리고 뭐 도로니, 공원이니, 이런 것이 학교니, 이런 것들 기반시설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한다. 그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하세요. 이때 기반설 설치 계량을 위해서 땅에다 딱 결정해놨다. 도시군가로. 그러면 그 시설 말하고냐?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이 각각 개별 도시에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할 때에 그 특정 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공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때 도시발사반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 도시 안에 노후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을 완전히 밀어가지고 깨끗이 정비한다. 이걸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런 정비사업을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서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을 확보하고 당일을 보다 체계적 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합니다. 이것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 공간을 하고요. 이 구역을 이런 모양으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지구 단위라고 해요.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공간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지역에 도시공간이 있는데 공동화의 현상이 일어나서 빨리 시급하게 짧은 시간 내에 개발 정비를 통해서 거점 지역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기준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그럴 때 지원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란 게 지정될 수 있는데 이걸 지정하고 변경하고 그럴 때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계획을 짜서 고시합니다. 그러면 그 고시된 계획대로 그 구역은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이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이것도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 도시의 땅, 군인 땅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리하겠다 해서 결정하게 되고 결정을 해놓고 나서 알려주는 고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고시한 토지공간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지역으로 결정났습니다. 지구로 뭐 구역으로 시설비로 결정났습니다라고 딱 지용됐다 표시해서 알려줘요. 이렇게 경계를 이걸 지용됐다 표시해서 알린다 해서 지용도면이라 합니다. 지용도면.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딱 고시를 해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도시공간으로 결정고시한 공간이 여기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요. 이 계획들은 누가 짜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짜서 딱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위아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열거해 놓고 있는 이 표 있잖아요. 이 표의 일각에서 위에 있으면 상위 행정계획이라 하고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행정계라 해요. 하위. 상위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위 계획을 만들 때는 하위 계획은 상위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상위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하위 계획을 만들 때 이걸 가지고 엎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의 내용하고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상위 계획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 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 그때는 기본계획은 이 광역 도시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니까 광역 도시계획 부합되게 짜야 돼요. 만약 광역 도시계획 내용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시 해버리겠다 이 말이죠. 국가계획이 만들어져서 확정되어 있는 장소가 여기인데 여기서 광역 도시계획 짠다든가 이 기본계획 짤 때에 이것에 맞지 않게 짰다 그러면 국가계획 우선시 해버립니다. 상위계획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딱 결정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 시설부지 등등등 그에 맞게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렇게 규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하고 용도대로 사용해라 규제하겠다. 그때 우리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무슨 개발행위를 좀 하고 싶다. 그때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요. 이렇게. 이때 개발행위가 뭐냐면은 크게 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서는 56조를 통하여 6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야, 이게 개발행위인데 그거 하려면 허가 받고 해. 누구한테? 관할, 서울특별특별시장, 육대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사, 시선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허가를 받을 개발 행위가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건축물의 건축. 둘째, 첫째가 이거고, 둘째, 공작물 설치. 셋째, 토지 형질 변경. 넷째가 토석의 채취. 다섯째, 토지 분할.
여섯째,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입니다라고 설정해 놓고 이거 하려면 허가 받고 하세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잡아가겠습니다. 잡아다 어디다 쓰는 게 바로 감옥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 감옥에다 몇 년 이상, 몇 년 그 이하로 넣을 수 있냐? 3년 이하입니다. 또 벌금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벌금도 세요. 3천만 원 이하. 그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차도록 벌칙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벌 안 받으려면 법을 준수해야 되겠죠. 허가 받고 해야 되겠죠. 이때 허가 받기 위한 절차가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 뭐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쫙 나와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하나, 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이제 풀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런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이거요. 도시개발사업하고요,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사업은 그 절차가 아주 방대해요. 방대해가지고 이쪽에다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놨어요.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규제하자 해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파생돼서 옵니다.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도시개발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인 도시 및 주관형 정비를 만들어서 그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자세히 하잖아요. 정비사업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상세히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가 나와요. 정비사업은 정비법을 통해서 공부하고 정비법을 통해서 여섯 문제 나오죠. 그래, 도시개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4번 타자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 파생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게 공법의 뿌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 중 도시개발사업하자 해서 묶어놓은 도시개발구역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적 유치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 여기가 정비사업하자라고 지정되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정비법. 다른 데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을 하죠. 그런데 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전반에 대해 다 적용한다고 그랬죠. 이런 법을 일반법으로 볼 수 있어요. 공법의 뿌리가 되는 법, 모법이 되는 그런 역할하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나머지 법들은 여기서 파생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요, 국토개발법상 이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개발행 허가제, 그때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가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건축, 공론 설치, 토지 환경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아둔 행위.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거 꺼내요. 건축물의 건축의 내용을 허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허가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는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 여섯 가지 중에서도 건축물을 건축하고 일부 공장을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그리고 건축법은 여기서 파생됐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개발행 허가 파트. 그때 허가 대상 개발행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중 건축물 건축행위 공영 설치의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그냥 적용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은 이런 건축물로 건축 절차 그에 따른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발이 허가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 그때는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 허가를 받게 한 절차는 건축법으로 가야 돼. 건축법. 건축법으로 가서 건축가 신청서 내면 건축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건축하면 돼요. 그때 건축할 때는 여러 가지 규제를 또 건축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라.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중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법을 따라서 건축하면 되냐? 건축법. 건축법은 일곱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죠. 이 건축법에 적용 대상에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 중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축물이 있죠. 뭐? 주택이죠. 주택. 이 주택에 부족함이 있어서 때로는 주택난이 심해서 난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택가격 폭등하고 없는 사람들 주택 구하기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싹쓸이해서 분양받아버리면 없는 사람들 주택 없이 평생 살아서 죽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부할 때 건축법 갖고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해서 특별히 적용하자 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주택법. 그래 이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도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용도가 크게 29가지나 있다라고 기초 입문과정 속에서 살펴드렸죠. 건축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이 주택은 구조를 중에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주택인 건축물인데 그 법적으로 소유권이 한 개만 인정된다 하면 단독주택. 주택인 건축물인데 내부를 구분해가지고 구분된 공간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서 두 개 이상 소유권 인정되면 공동주택 이렇게 하죠. 이때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가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 분류에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기초 입문과정 속에서 정리를 한 바 있어요. 네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냥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공동주택 네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근데 이 주택법을 적용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총리에게 뭐 임기 동안 와서 주택으로 쓰세요. 가족들 그때 주는 거죠. 교장 선생님 뭐 임기 동안 관사로 쓰세요. 이게 공간이거든. 공간은 우리 일반 국민에게 몽땅 대규모로 건설 공부해서 주관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건축법 시행령상에서 단독택 네 가지 있다, 공동 네 가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으로 넘어오면 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하고 공동도 구분해놓고 공간은 주택 아니다, 기숙사 아니다라고 배제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 건설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 3개, 공동주택 3가지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런 주택을 한두 채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하지 않아. 건축법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 주택법은 최소한도 개수가 30개 이상 대규모여야 돼요.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 씁니다. 그래서 30호 이상으로. 공동주택 한 집 두 집을 세 달 말 씁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단독택 30호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 공고하고 싶다. 그때는 주택법대로 하세요라고 규제합니다. 그 미만이면 건축법들에서 알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허용하고요. 그래, 주택법 하면은 항상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이런 대규모 주택을 짓는다, 이걸 사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하는 자를 사업주라 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주체가요, 주택을 건설하려면 미리 땅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대지를 조성한단 말이죠. 대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 그 면적이 1만 정도 이상이다, 이럴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미만이면 대지를 조성하는데, 미만이면 무슨 법들 하냐, 여기요, 국토협상 허가 받아서 토지 흥급형에서 대지 만들면 돼요. 허가 받아서 1만 미만이면 이상일 때만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이면 일단 주택으로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이다. 그때 주택도 규모가 큰 거다.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호 이상,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업이라 한다. 그래서 사업 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싶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싶다 하면 주택법대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시켜서 승인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을 하게 돼요. 그때 사업을 하게 될 때 5년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 사업계획 승인 고시 들으면 사업계획 승인 시작하면 60일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60일 만에 만약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들어가면 5년에 공사 들어가면 되고,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게 돼요. 사용검사 받고 그걸 분양해서 그 대기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 있죠. 그분들 와서 사세요라고 주는 것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근데 건축법상 건축물이가 건축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주로서 건축상 건축가 신청하고 신고대상 건축신고서 네 가지 신고증 나오면은 공사 들어가요. 주택법은 아까 5년이란 말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근데 건축법은 달라요. 건축법은 우리가 건축을 받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2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당할 수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을 못 받았다, 착수기 안 그러면 바로 2년에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경과하니까 3년 주거든요.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취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 끝났다 하면 건축법대로 사용승인 신청해서 허가권이나 사용승인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건축법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 개발의 유형 건축물의 건축권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하고자 하는 법으로서 건축물 전반에 대해 건축 사용해서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그런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30호 이상의 단독, 30세 이상의 공동택, 주택 건설에 대한 대지 조성 사업할 때 1만 정도 이상인 그런 건은 주택법으로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중에서도 농지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농지는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소중한 식량 자원이 되니까 소유는 농사질 사람으로 하여금 소유를 하도록 제한하자, 원칙은. 그리고 농지 소유를 하는 자들, 농사 짓지 않고 있으면 농지 팔도록 해버리자. 그리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 경작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위탁 경영도 그냥 허용하고 임대차, 사용대차를 허용해서 농지 놀리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농지 쓸만한 농지는 보존을 세게 하자. 그래서 농업 진흥조 묶어가지고 규제하자. 그리고 농지 전용할 때는 함부로 전용 못하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허가받도록 하자, 뭐 신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농지법상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자 있는지, 이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자, 농지 취득할 때.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두고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둬가지고, 농지 취득에서 소유권 이득을 시장할 때는, 농지 소재하는 시장, 읍장, 면장, 그 자들한테 가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군수 아니고, 그네들한테 농지증 발급시에서 발급받아서 등기시장할 때 내도록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내용은 좀 많습니다만은 문항수가 한 문제밖에,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두 문제. 그러나 이 두 문제도 소중한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합격하는데. 그래서 두 문제 다 마치도록 또 우리가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파트에서 다 나오니까 그 내용을 유지를 하면 두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문제는 아주 소중하거든요. 자,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유지해서 부동산법이 이렇게 여섯 가지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법을 우리가 시험 볼 때가 반복으로 공부를 하는데 몇 번은 보고 들어가야 합격을 장담할 수 있냐? 열 번 보셔야 된다. 열 번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법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 번을 올해 안에 다 봤는데요? 시험 봤는데 안 됐네요? 그분은 공부해서는 안 되는 뭐래요? 다른 일을 알아야 돼요. 1년 내내 열 번 봤는데 합격 못했다. 그분은 이상한 머리예요. 그래서 잘못된 머리란 말이에요. 공부해서 안 되는 머리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 번을 봐야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앞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토개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파생된 법들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일단 용어의 정의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인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있겠고요. 입주지 최소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나온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나온과 동시에 이 허가 못 받아가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내용도 나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입니다라고 고시해버리면 그 장소에서는 당분간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가 막 있게 되면 그 지역에 건축물이 몽땅 등장함으로써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기반시설로 내용하고 바로 그 지역의 현황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구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에서 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뭐 상하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은 건축물을 몽땅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개발 밀도 관리다라고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개발 밀도를 딱 지정하면 그 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세게 받습니다. 건폐로 용률이 세게 강화되어서 건축물을 적게 지도록 규제하고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요, 빨리 기반시설 객지로 깔아줘야 되니까 그때는 이걸 지정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래,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놓고 1년 안에 그 안에 기반시설 이렇게 깔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짜요. 그리고 이 계획을 짰던 특강특특시장수란 자들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딱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도로도 넣고
상하수도 넣고 녹지 공원 초 중고 넣고 대학교 빼버려 폐기물 쳐서 넣어놉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에 우리 민간이 들어가서 바로 신축과 증축하게 되면 우리 민간에게도 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해요. 이런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7페이지 이하 용어의 정의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